안녕하세요. 하이탑 에이브입니다. 오늘은 야마하 플래그십 인기 모델인 AS3200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다시 좀 인기에 힘입어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AS1200 모델, AS2200 모델, 그리고 AS3200 모델까지 해서 이 모델들이 새로 바뀐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지금 출시돼서 계속 롱런을 하고 있는데, 이 앰프들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약간 할아버지 격의 앰프들이, 인티 앰프들이 있었는데, 야마하에서 유명한 그 시초가 된 모델은 1972년도에 제작된 CA700으로부터 지금 그 영감을 줘서 그 이후에 73년도에 CA1000 모델,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의 이 모델을 뉴트로 디자인이라고 하죠. 뉴와 레트로와 결합된 이 모델이 지금 최종적인 모델이 되었는데, 특히 AS3200 모델은 플래그십 앰프, 인티 앰프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AS3200의 외관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VU 메타 이 부분이죠. VU 메타 이 부분은 복고 인티 앰프를 그 야마하에서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 부분이 야마하의 모토에 이모션을 강조하는 따뜻한 램프의 감성적인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버튼은 이제 푸시 버튼 형태가 아닌 토글 형태로 이렇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파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푸시 버튼 형태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토글 형태로 이게 야마하의 그 예전 복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헤드폰 단자인데, 헤드폰 단자에는 별도의 이 헤드폰 앰프가 충실하게 내장되어 있어서 굳이 비싼 헤드폰 앰프를 쓰지 않으셔도 여기에 트림 조정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 인티 앰프 하나로 헤드폰 앰프를 그 담당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옆에 이제 스피커 절환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AP 형태로 이제 스피커의 바이어 와이어링, 그러니까 고음과 그 이하의 그 저음 부분의 배선을 별도로 연결해서 좀 더 신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스피커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VU 메타에 절환할 수 있는 메타의 움직임을 피크치와 그리고 VU 메타 그리고 딤머 조작. 그 딤머 조작 같은 경우에는 셀렉터 하면은 밝기가 점점점 어두워졌다가 밝기가 점점 밝아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밝기가 밝아지면은 피크나 VU 메타 쪽으로 이렇게 셀렉트 해놓으면 그 딤머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이런 것도 음악 들을 때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눈에 띈다 하시면 아예 오프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이렇게 셀렉터를 원형으로 조정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이제 밸런스나 톤 컨트롤이, 이게 보통은 여기에 있는 작은 셀렉트 모드하고 톤 밸런스나 밸런스 조절 장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 이제 70년대 CA1000 모델의 그 셀렉트 모드에 있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은 야마하의 그 AS3200 모델에 들어가는 특별한 회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음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자동 톤 컨트롤 우회 회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다이렉트로 해서 이 톤 컨트롤의 신호 흐름을 차단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프리앰프 부분에서 파워 앰프 부분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브를 살짝만 조절하면 딱각 소리와 함께 톤 컨트롤 그 신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가운데로 놓으시면은 톤 컨트롤이 막혀지고 우회 회로를 차단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앰프로 신호를 들어가서 톤 컨트롤 신호 회로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의 순수도가 높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톤 컨트롤은 게다가 그 저음과 고음을 올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신호가 미세하게 올라가서 마치 이제 톤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는 듯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선형성을 갖게 되므로 이 톤 컨트롤도 상당히 미세하게 조절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볼륨 노브를 살짝 올려서 이제 실제로 사운드가 나오는, 출력되는 가운데 노브를 올려보겠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이제 톤 컨트롤 회로를 거쳐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옆에는 인풋 셀렉터가 있는데, 셀렉트 될 때마다 이제 릴레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실제 릴레이 소리지 이 기계적인 셀렉터의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물론 리모컨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옆에 셀렉터에는 무빙 코일 방식과 무빙 마그넷 방식을 셀렉터 할 수 있는 그 셀렉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회로가 들어있는데, 정교한 회로가 그 제작되어서 후면부에 이제 보통 등을 OPM4를 그냥 사용하는데 디스크리트 단으로 해서 안에 이제 분리된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있어서 턴테이블 LP를 들을 때 상당히 좋은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 앰프가 플래그십 앰프라는 거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볼륨 노브는 실제로 리모컨을 조절하거나 하면은 그 기계장치들이 노브가 듬성듬성 올라가는데 이 앰프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톤 밸런스 조절 장치들처럼 자연스럽게 볼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할 때 이제 리모컨으로 셀렉트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올라가겠거든요. 그리고 그 무트의 셀렉터는 실질적으로 그 20dB 이하 소리를 낮춰줘. 실제 볼륨 노브보다 한 45도, 실제는 45도보다 조금 작은 각도로 이렇게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AS3200에 고급 부품이 들어간 걸 또 설명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이 뉴트로 디자인에 들어간 이 노브 부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저가형 그 플라스틱에 코팅을 입힌 게 아니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해갖고, 요거를 이제 야마에서 특별히 특조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감성에 의해서, 그 야마하 그 모터의 감성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손으로 이제 만져보면은 실제로 그 코팅한 제품하고 알루미늄으로 다이캐스팅한 게 확연히 차이가 나실 겁니다. 이제 후면 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면 단자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죠. 이 스피커 단자. 이 스피커 단자는 세 손가락이 이렇게 맞게 돌릴 수 있게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바이어 와이어링을 갖추기 위해서 스피커 단자가 AB 형태로 이렇게 두 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접지 단자가 보이는데, 이 접지는 포노단을 연결하기 위한 포노 연결 단자가 있는데, 앞에 이제 셀렉터로 인해서 무빙 코일 방식하고 무빙 마그넷 방식을 셀렉터해서 이쪽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회로가 바로 있는데, 그 구글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게 그 회로 이미지가 또 저가형 OPM4로 되어 있지 않고 디스크리트 형태로 고급 그 부품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회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밸런스 단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밸런스 단자는 신호의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밸런스에 들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의 그 역상하고 정상적인 그 파형에 대해서 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셀렉터가 위치해 있고요. 밸런스 단자는 두 개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래그십 앰프들은 보통 한 개의 밸런스 단자가 있는데, 요 앰프는 이제 밸런스 단자를 두 개를 갖추고 있어서 좀 더 그 소스 기계의 여러 가지를 대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에는 기본적인 튜너 입력 단자와 CD 입력 단자, 일반 언밸런스 단자 두 개가 갖춰져 있고요. 이 옆에는 이제 라인 단자로 해서 그 CD나 튜너 외에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라인 2 단자는 인 단자와 아웃 단자가 같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볼륨 노브에 있는 이제 톤 컨트롤에 영향이 대입받지 않는 그 인 단자와 아웃 단자고, 여기 프리 아웃 단자의 메인 인과 프리 아웃풋 단자에는, 이 프리 아웃풋 단자의 이 단자는 볼륨의 실제 신호와 가미된 그 아웃풋 단자이고요. 이 메인 인 단자는 이 인트 앰프를 파워 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인 단자입니다. 실제로 이 메인 인 단자에 연결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파이와 AV를 같이 접목하실 때 리시버에서 바로 입력받아서 트리거 단자를 AV 리시버에 연결하시면은 파워 앰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이파이와 AV를 공존할 수 있게 이 고급 앰프를 가지고 메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앰프 내부는 진동과 차폐를 위해 좌우 대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원부에는 먼저 눈에 확 띄는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를 갖추고 있어서, 일반 적층형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에 대비 진동과 그 효율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야마에서 특수 제작된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파워에, 그러니까 전원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오디오 기기는 직류를 사용하는데, 근데 그 직류라는 게 이렇게 물결처럼 파형인 교류에 비해서 직선상의 전류인데,
그 맥놀이 말 그대로 게 물결처럼 흐르는 그 맥놀이를 없는 순수한 파워 직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이제 어마어마한 용량의 22,000 마이크로페럿의 4개의 콘덴서가 대형 콘덴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이 앰프에 정말 물량 투입이 막김없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그 파워단에 있는 하단 연결 부분도 전원선재가 상당히 굵은 선으로 되어 있고 단자도 황동단자로 해서 고급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순수한 그 직류의 흐름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앰프단의 후면부가 있는데요. 프리앰프단의 뒤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단의 도입부에 이제 노이즈를 차폐하기 위해서 기본 차폐가 되어 있고 EQ 앰프가 그 포너 EQ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리트 앰프로 제작된 무빙 마이크넥 방식과 무빙 콜 방식을 고급 설계로 해서 EQ 앰프를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앰프 출력을 담당하는 파워단은 좌우측에 양단에 있는데 대형 그 방열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야마하의 전문 특허인 플로팅 밸런스 회로를 차용했습니다. 신호에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별도로 증폭하여서 N형 반도체, 그러니까 보통은 트랜지스터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특성이 좋은 N형 채널만을 사용하여서 마치 이제 마이너스 단이 없는 형태로 회로가 설계돼서 배터리로 전원 공급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워의 노이즈 접촉을 아예 차단을 해서 신호의 흐름을 상당히 순수한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야마하 AS3200의 음은 상당히 입자가 또렷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맺고 끊음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다고 이제 신호가 끊기는 소리가 아니고 연속성에 있는 상황에서 정보량이 높은 신호가 공급되는 사운드를 듣게 됩니다. 마치 이제 순수한 소리를 듣는 듯, 그러니까 입력된 신호 자체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오늘은 그 야마하의 플래그십 인트 앰프인 AS3200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즘 이제 겨울철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디오 생활을 다시 꿈꾸고 계시는데 이 앰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 하이탑 AV의 독점 모델이기도 하지만 야마하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1년은 됐지만 이 앰프가 요즘 상당히 그 여러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인기도 있고 소리 자체도 워낙 그 야마하 스피커와 같이 매칭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스피커들과 매칭했을 때도 소리에 상당한 그 정보량이 꽉 차있는 느낌의 소리를 내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지만 그만큼의 성능으로서 여기저기 그 입소문이 요즘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이 앰프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돼서 좀 기쁩니다. 그리고 그 3부에서는 저희가 스피커와 함께 사운드를 실제로 들어보는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들려드릴 텐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오는지 곡 설명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AS3200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